이제야 항상 이렇게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니타임이라는 시간이고요. 네, 아까 홍석이 형이 잠깐 선보여서 뭐 대충은 또 어떤 느낌인지 친정을 가셨겠지만 혹시나 저희 콘서트를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매번 제 공연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는 건데 제가 진이 비스무리하게 돼서 네 뭔가 진이스럽게 세 가지의 소원을 이 무대에서 가능한 한에서 네 들어드리면 그게 무엇이 됐든 무엇이 됐든은 아니고 곤란하지 않다면 이 말 좋았다 괜찮다 이거 곤란하지 않은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네 그래서 정말 리얼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혹시 제 공연을 오늘 정말 처음 보러 오신 분 처음 보러 오셨는데 되게 해맑게 처음 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예? 고3이라서 나에게 지금 고등학생 팬이 있습니까? 네! Unbelievable.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수험도 뭐요? 수능 그래. 좀 빨리 좀 얘기해 줘. 좀 도와줘. 수능은 너무 오래됐어. 너무 벌써 나는 벌써 10년이야. 벌써 10년 전이에요. 수험 본 게. 수능 본 게. 사실 뭐 대학교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서 반성해야 되지만 그래도 네. 근데 원래 저의 팬이었는데 이번에 오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누군가의 권유로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친구가 하셨다. 아 자기는 실패했는데 친구가 해줘서 자기만 왔다. 나부터 그 친구한테 되게 고맙네요. 네. 그 친구한테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해보겠습니다. 이쪽부터. 어제부터 제가 이렇게 그저께부터 제가 이렇게 봐왔는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그 주위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면 그거 뭔가 곤란한 거야. 분명히 곤란한 소원이야. 제가 너무나 모르는 곡 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정말 여기다가 제가 고르게 하려고 오빠가 진짜로 다 아는 노래들 좋았습니다. 모르면 저도 패닉이 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김건서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연습할게요. 좀 잡담하셔도 돼요. 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세운 많은 밤들 이제 멀어져 기억 속으로 묻혀 함께 나누던 우리의 많은 얘기 가슴에 남아 이제 다시 추억의 미소만 내게 남겨주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쪽에서 할게요. 자, 리온카라 기타 레슨에 리온데모 기타인じゃないですか? 소대죠? 카오 오베테마시타. 아니 난 너무 웃긴 게 있잖아.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국말 해도 중국사 일본 사람들도 일본말 해도 한국분들이 서로 이렇게 뭔가 언어를 배우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하긴 저의 팬은 We are the one. 소원은 없어요? 되게 안 고르니까 되게 좋아한다. 무섭지 않은 소원 약속한다고 하는데 제일 무서워요. 이거 확실해. 나 그러면 나 진짜 원래 안 걸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보고 이거 하나 판단할 거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편.
편지 읽어도 돼요? 괜찮아요? 오빠 안녕하세요. 2004년부터 팬이었던 제가 오빠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지 거의 2년 됐습니다만 한글은 아직 쓰긴 어려우니 이 편지는 좀 이상하거나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랑 똑같이 읽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영어로 쓸까 하긴 했는데 그러면 오빠가 전혀 못 읽죠? 전혀 이게 못해요. 그러면 오빠가 힘드실 수 있으니 노력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글 잘 못 쓰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평생 미국에서 살았던 제가 왜 한국으로 왔냐고요? 그것은 오빠들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빠들의 무대를 보는 게 저의 꿈이었고 그래서 한국 대학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무대하신 오빠들의 오빠한테 얼마나 감사하는지 오빠는 모르시겠죠? 하지만 고백할 게 하나, 저는 오빠가 잘생겨서나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읽어볼게요.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한 게 아니다. 이게 좀 재밌네요. 저는 그때 10살이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주 많았어요. 죄송. 근데 약간 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제가 오빠의 팬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노래 들을 때마다 오빠들의 진심한 마음과 열정이 느껴져서요. 그리고 그 노래들 덕분에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그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 친구 중에 오빠를 엄청 좋아하는 팬 하나 있습니다. 저처럼 오빠들 다 좋아하긴 하지만 그 친구한테는 오빠가 바로 시아준수가 1등입니다. 오빠의 꽃콘테, 오빠의 섹시한 모습을 보고 한 섹시하죠. 행복으로 죽을 만큼 오빠의 노래 나올 때마다 저랑 미치게 춤출 만큼 착하지만 오빠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를 못할 만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아쉽게도 미국으로 돌아갔으니 이제 오빠를 또 부를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이 잡지를 샀는데 오빠가 사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때랑 저랑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친구를 위해서 해주세요. 저의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후에도 오빠와 그리고 여러분들 팬들과 여러분 팬분들과 같이 더 좋은 추억을 만들기 감사합니다. 이거는 해드릴게요. 해드리는데 소원으로 안 칠게요. 그럼 되죠? 아 여기 있네. 미쉐루키. 감사합니다. 다시 두 번째.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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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안 좋은데? 태진아님 동반 자리를 최대한 느끼하고 니글니글하게 부른 다음 개그 콘서트 니글니글
이런 나의 꼭두각시들 멘트까지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꼭두각시들 됐습니다 힘듭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가운데 쪽에서 할게요 준세형 쉬운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알았어요 오케이 그거 할게요 FLP나 555에 춤을 알려주라고 어떻게 알려줘요? FLP 뭐? 뭐? 나 지금 인스타 밀 게 너무 많아 또 인스타로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댄서분한테 이거를 그러면 댄서분 같이 이거 인스타로 돌릴게 오케이? 그래 그거 씨야 앨범 좋다 그거 너무 좋아 아니 그건 아니야 마지막 이번 콘서트 때 부르지 않는 노래를 할게요 꼭 어제 부를게요 꼭 어제였던 것 같아 바래지 않는 그날 아이 같던 너 이제 오시려 날 위로해 주네 작은 어깨를
감싸주고 싶었는데 오시려 너의 작은 어깨에 내가 기대실 줄은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은 초라한 나의 진심은 겨우 이런 것뿐이야 그대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흰 머리조차도 그댄 멋질 테니까 세월 앞에 너의 모든 게 희미하게 흐려지고 기억도 무뎌질 때 내 곁에 그대의 빈자리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 그러지만 않게 해요 아, 수고했습니다. 이로써 2015년도에 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거는 연말이니까 이해해 줄 거예요, 그쵸? 마지막이니까. 그래요. 그거, 문구가 좋았어. 그거 할게요. 남자는 31살부터. 아이노. 양화대교?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좋아하긴 한데 계속 듣기만 해가지고 난 불러봐야 되는데 한번 지금 불러보라고? 근데 가수로서 5점을 남길 수가 있잖아. 괜찮은 건 내가 괜찮아야죠. 집에 맨날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딨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쌍둥이 딸의 날 기억하네 기억하네 오오오 행복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아프지 말고 정말 맹세하고 입에 처음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좋네요 좋네요 이거 부를 거겠다 불러보니 뭔가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불렀다는 게 아니라 노래가 좋다는 거 받았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쿠스틱 타임 네, 벌써 준비를 해주신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가 아니죠 뮤지컬 배우님이 너무 많이 나와서 뮤지컬 음악 감독님 김문정 음악 감독님 오늘도 작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감독님과 함께하는 공연이고요 벌써 또 이번 콘서트의 마지막 오늘 날입니다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콘서트네요 이번 연도에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2015년의 마지막 지금 한 2시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2015년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작년에 준수 씨 생일 축하하면서 같이 2015년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이 또 벌써 2015년을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뭐 오늘 같이 오히려 저는 준수 씨가 굉장히 큰 선물을 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덕담 많이 하잖아요. 한 해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해 마무리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렇게 큰 준수 씨 덕으로 큰 사랑과 박수를 음악인으로서 받고 좋은 연주자들과 또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이 뮤지컬 발라드 콘서트의 첫 공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뮤지컬 발라드 콘서트를 함께 해주신 우리 기타 푸우 선생님 예 갑자기 졸지에 푸우가 됐습니다 그 준수 씨랑 그 엘리자벳 데스노트 그리고 뮤지컬 발라드 콘서트 볼륨 1 부터 같이 참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준수씨 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스노트 때 받았던 그 주말마다 그 부패 향연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를 또 이렇게 콘서트에서 같이 마무리하게 돼서 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두 분과 이제 뭔가 잠깐 오케스트라는 접고 뭔가 약간 그런 여러분들 재즈바에 오셔서 노래를 들어보신 듯한 그런 느낌 재즈바 한 번씩은 다 가보셨죠? 아니 왜 재즈바가 왜요? 안 가봤다고요? 아, 어려서. 어린 팬분들이 꽤 오셨나, 오늘? 그,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 정말 멋지고 귀엽고 정말 빛나는 아이돌 분들이 많은데 저의 10대 분들이 특히나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신다는 게 참 뭔가 듣는 기회가 있구나. 장난이고요. 감사드리고요. 네. 각자 모두가 물론 10대 분들도 분명히 사랑이라는 게 뭐 얼마나 크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 얼마나 진하게 했냐에 물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다 풋사랑이라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가 가끔 각자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인연 그분들을 모두가 각자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들어주시면 더 맛있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오늘따라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